너무 늦게 줬어. 우리 3주 만에 만나잖아. 고마워. 강민이 오빠 좀 챙겨줘야지. 완전 깜짝 놀랐어. 이게 오빠 남자친구 도르테니 맞지? 마스크 착용 끝내셨다면 레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 인사 한번 드릴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대나무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여섯 개 손가락으로 줄기를 잡아서 이파리만 따먹고 줄기는 버립니다. 오른손으로 먹게끔 주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손 손 받아서 먹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발로 번쩍 일어날 때도 번쩍 일어나볼까? 엉덩이가 무거워 리시야. 다시 한번 번쩍 일어나보자. 번쩍 일어날 때도 이렇게 꼬리에 힘을 주고 본인보다 몸집이 훨씬 더 큰 천정을 만났을 때 본인의 몸을 돋불려서 상대방에게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협이 좀 되시나요? 위협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무서운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우리 레시 최대한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다들 위협은커녕 심장에 위협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엽다고. 레시야 우리 구강검진 한번 하자. 다시 한 번 더. 저 지금까지 레서판다 애니멀 쪽을 진행한 생선이 그리고 귀여운 레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막지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간 드라이브스루 같죠? 아, 너무나 귀여운 우리 기린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실제로 애정 표현을 할 때요 사랑처럼 뽀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스트밸리에서는요 사랑해 라는 말 대신에 홍악해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어요. 어이없죠? 네, 자기 전에 생각하실 거예요. 나이트 사파리 투어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친구가 암컷이지만 암컷 친구도 사실 아주 작은 우리 수컷 사자가 암컷 사자한테 혼났네요. 혼나서 삐져서 저기 오른쪽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나 삐졌어. 너 우리 곰 친구 빼떨림블링하는 재롱을 보여주는데 내 말이 거짓이 아닌 걸 증명해줘. 저는 봤어요. 놀랐죠? 저 거짓말 안 칩니다. 너무 귀엽죠? 우리 곰 친구들이 귀여운 이유는 저희가 버스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꿀 먹는 모습,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밌는 장면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네요. 곰 친구, 물장구 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 오늘 운이 좋으십니다. 오늘 잠수까지 해주셨어요. 할까 말까? 만원이야? 네, 저 손. 똑같이 생겼어.